오늘은 항암 효과가 있는 단호박을 그려볼게요. 일단 보색결로 어두운 반사광 쪽을 한번 발라줄게요. 그림자랑 함께 발라주세요. 항상 항상 붓등과 붓끝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붓등으로 바르고 붓끝으로 모양을 좀 더 정리를 하고, 그래서 붓을 빨리 잘 돌려줘야 돼요. 붓등으로 넓게 바르고 물을 쓸어 올리면서 붓끝으로 형태를 마무리하고, 다음 이제 구유색을 발라볼게요. 단호박의 큰 구조는 구조. 사과처럼 위가 쏙 들어가서 위가 쏙 말리고, 그죠? 붓등으로 좀 넓게도 바르고 붓끝으로 모양도 같이 그려주세요. 엔섬 수채화는 큰 구조와 작은 구조를 함께 바르는 것이 특징이에요. 큰 구조와 작은 구조를 함께 발라주세요. 윗부분은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좀 묽게 발라주세요. 예. 그리고 뒷부분도 멀어져 가는 부분이니까 공기 공급법을 적용해서 조금 묽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붓을 보이는 대로 붓을 흐느적 흐느적 하면서, 눈이 보스, 손은요? 꼬붕이라고 합시다. 눈은 보스, 손은 꼬붕. 네, 그만큼 눈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손은 연습량으로 한없이 좋아질 거니까요. 자, 여기 가까운 곳은 고요색을 좀 명쾌하게 세게 들어갑시다. 역시 큰 붓으로 면을 크게도 잡고 붓끝으로 모양도 잡아주세요.
여기 꼬다리도 원기둥이죠. 자연물은 저준종에 의해서 퍼지면서 그래도 된다고 했죠. 이렇게 붓이 약간 퍼지면서 연결되는 그게 되려 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죠.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젖어 있을 때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퍼지니까 번지니까 더 자연스럽죠. 쏙 들어가게 명암을 넣어주세요. 위는 지금도 큰 붓으로 고유색을 넓게 발라놓고 그 붓이 마르기 전에 이렇게 작은 구조 모양도 같이 그려주세요. 이게 젖은 종이에 마르기 전에 그리는 거를 올려놓고 달래는 기법. 종이를 올려놓고 달래듯이. 이렇게 마르면 경계가 지잖아요. 그 마르기 전에 경계가 안 지게 하는 기법을 올려놓고 달래기 기법. 밑에는 채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내려주세요. 역시 아직 덜 말랐죠. 덜 말랐을 때 안 퍼지게 하려면 아예 이렇게 물감을 물을 묻히지 말고 물감 그대로 올려주면 퍼지지 않아요. 물감이 물이 안 묻어서 물감 채로 지금 바른 거예요. 개지 않고. 어둠을 찍을 때도 형태의 변화가 있듯이 그림자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께의 변화도 주고 강약의 변화도 주세요.
요거는 도로형 붓질이죠. 물을 줄여서 연결하는 방법. 연결도 하지만 이 나노박 안에 있는 질감, 야채 같은 거 단면을 쪼개면 이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을 도로형 붓질로 표현해 주세요. 도로형 붓질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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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붓을 잘 돌려야 돼요. 작은 덩어리도 덩어리가 나죠. 네. 앞에 있는 몸을 과감하게 바르면서 묘사를 해봅시다. 도로형 붓질을 해서 이렇게 터치가 남는 부분을 연결을 해서 또 덩어리를 부드럽게 만들어 볼게요. 물을 빼서 천천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나오면 물을 너무 많이 뺀 거예요. 물을 조금 더 해서 볼록볼록 작은 덩어리들이 많죠? 네. 그 모양들을 정말 다 그려준다는 생각, 욕심을 갖고 묘사해 주세요. 하지만 큰 덩어리는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밝은 부분은 힘을 좀 빼고 약하게 묘사해야 되겠죠? 묘사가 되어가고 있는 게 느껴지나요? 여기랑 비교하면 되겠죠? 아직 연결이 안 된 부분하고 지금 연결이 계속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비교해 가면은 어떻게 묘사가 진행되는지 보이겠죠?
붓을 잘 돌리면 아주 복잡한 것도 만들 수 있어요. 붓을 돌리라는 것은 붓끝과 붓등을 잘 활용하라는 뜻이죠. 도랭붓질 한 부분과 아직 안 한 부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지금 여기는 젖은 종이에다가 퍼지면서 그리고 있죠. 요거는 올리고 달래주기 기법이라고 했죠. 멀리 갈수록 묘사량을 좀 줄여줍시다. 화이트도 차츰차츰 없애주고요. 묘사의 한계는 끝이 없겠죠. 자기가 만족할 만큼 끝까지 집중력 있게 묘사하세요. 큰 덩어리 유지가 되고 있나요? 네.
앞을 많이 당겨놨으니까 살짝 뒷부분도 들어갈게요, 묘사. 원리만 잘 적용을 하면 나머지는 관찰이에요. 약간 이게 막 섬유질 같은 약간 실타래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드로잉 붓질로 그 질감도 이렇게 내볼게요. 외곽 스케치선을 지울게요. 여기도 종이를 올려놓고 달래기 기법을 쓸게요. 자, 이렇게 물을 좀 많이 해서 좀 더 많이 할게요. 물을 좀 많이 해서 축여놓고 마르기 전에 퍼지면서 그려줄게요. 왜 여기를 올려놓고 종이를 올려놓고 달래주기 기법을 할까요? 뒤쪽으로 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점이 흐려지게 그리고 싶죠. 네, 그래서 종이를 올려놓고 달래주기 기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까 여기도 그렇게 했죠. 우리는 공기호흡 문근법을 적용해서 늘 그리기 때문에 가까운 부분은 선명하고 뒤로 갈수록 초점이 흐려지게 그려줘야 돼요. 빠지고 있나요? 뒤로 빠지고 있나요? 틴트를 쓰면 채도가 떨어지니까 틴트를 좀 섞었어요. 그러면 좀 색깔도 좀 뿌얘지겠죠. 그리고 여기 깔아놓은 이 붉은색이 어둠이 뭉치지 않게 반사광 역할을 해주면서 뒤로 빠지는 멀리 있는 효과를 더욱 부각시킬 거예요. 마지막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까지 잘 표현해 줘서 덩어리감을 내주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